대장동 버스를 출범시켜 특정 후보의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는 이들의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부적처럼 지니고만 있어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며 안티 코로나 카드 홍보대사를 자처한 목사가 또 등장했습니다. 막말의 아이콘 전광훈 씨가 이번에는 특정 교단을 향해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소재 오륜교회가 효율을 내세운 일방적인 방송실 외주화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따라다니며 대장동 사건의 진상규명과 주범을 구속처벌 목소리를 높인 이들이 있죠. 이른바 대장동 버스를 출범시키고 주도한 이들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역시 전광훈과 함께 연대했던 인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메타버스를 추격하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밝히려고 목소리를 높여온 대장동 버스. 지난 7일에는 대장동 버스 연합 출정식도 열렸습니다. 1호차를 출범해 첫 운행에 들어간 최인식 대표는 종북 척결 등을 모토로 2015년 애국당, 또 2016년 통일한국당을 창당했고 정동수 목사가 담임인 회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0년 1월 전광훈이 자유통일당 창당 당시 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전광훈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평화나무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선생님, 그 2015년에 애국당에 계셨고 통일한국당 최인식 선생님 맞으시죠? 아, 예, 그 내가 당 대표였었죠. 창당을 내가 했었죠. 교인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정동수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 거죠? 예. 선생님, 그 전광훈 목사 집회에도 꽤 자주 나가셨었잖아요. 그 뭐 전광훈 목사님 집회에도 나갔었죠. 그렇죠. 모든 그 애국 집회에 2003년도부터 다 나갔죠. 그럼 전광훈 목사가 한 것도 애국운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애국운동 아니겠어요? 대장동 버스 2호차를 운행하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는 전광훈 팬클럽을 방불케 했던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를 전신으로 한 단체입니다. 온누리교회와 사랑의 교회, 세문안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교회의 장로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발기인대회 당시 설교자는 김진홍 목사였고 전광훈의 멘토이자 윤석열 캠프 새시대 준비위원회 고문인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신년 기도회 및 하루회를 열고 윤석열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 주장에 동조하기도 한 단체입니다. 이름과 형식만 바뀔 뿐 전광훈으로 대두되는 극우계 신교의 반정부 활동이 대선 국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지난해 소지하기만 해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교인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안팎에서 빗발친 비판에 철회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기억하시죠? 당시 감염병 전문가들은 답변할 가치도 없는 문제라며 논란거리도 안 된다고 일축했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광훈 씨의 절친이자 평택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평택 순복음교회 강헌식 목사가 교인들에게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배포해 논란입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데 백신은 우리가 맞고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이거 헤아릴 수 없는 부작용이 많아요. 아직까지 한 100만 장 정도 보냈는데 한 사람도 부작용이 없어. 예, 먹는 것도 아니고 붙이는 것도 아니고 갖고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 사진에서는 치유의 에너지가 쏟아집니다. 지난달 23일 평택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설교 중 일부입니다. 지니고만 있어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을 뿐더러 치매와 중풍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또 홍보된 디지털 백신 카드는 이미 지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교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다가 교회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철회했던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연환 교수의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카드입니다. 당시 감염병 전문가들은 비판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하거나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더군다나 김연환 교수가 과거 자신이 만든 생명수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매했다가 사기,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교회가 앞장서 유사과학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평안나무가 입수한 설명서에는 디지털 백신 카드가 백신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라거나 임상까지 거쳤다는 등 허위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평택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는 교인들뿐 아니라 같은 교단 소속 목사들에게도 나눠주는 것도 모자라 그 효과마저 장담했습니다. 평택에 주둔 중인 미군들에게도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카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뭐 공신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확진자 두 분과 모르고 하루 종일 같은 공간 차 안에서 같이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차중에 있었고 근데 나는 괜찮고 두 분은 확진자가 됐고. 이들이 디지털 백신 카드의 효과가 검증됐다고 자신하는 근거 중 하나는 김연원 교수가 등록했다는 특허입니다. 하지만 특허청 관계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에는 그 의료 효과에 대한 기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 물의 파동을 이용해서 그 빛을 쪼여갖고선 그거를 저장하는 방법,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의료 효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설사 해당 카드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특허에 기재된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단순히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에 그 음성 정보를 이제 디지털 해가 음성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세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카드를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재생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술 상식상 그렇거든요.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교회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평안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이번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을 향해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6일 설교에서 기장은 예수가 신의 아들임을 부인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기장은 교단이 아니다. 내가 한기총 회장 다시해서 제명시키겠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끊임없이 망언을 내뱉던 정광훈 씨가 이번엔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6일 설교에서 기장교단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고 가르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떤 장로교 중에 교파 있죠. 수리에 있는 기장이 있죠. 기장. And this Ki-jang branch, 바로 그 날 고발 잘하는 얘가 속한 of the Presbyterian denomination, 김용민. 김용민 as 그다음에 well, 도울. And 도울. 전부 다 그 교단에 속한 these individuals are 그 part. 교단은요. 아예 예수는 누구냐. 마리아가 바람피워서 났다. Of that branch, and how do they confess 저게 교단이냐고. 저게 교단이냐고. They say not a son of God. 앞으로요. 내가 한기총 회장 다시 해가지고 but just 제가 전부 기독교에서 제명시켜버렸어요. A son of an affair that Mary had with another man.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장 역시 다른 교단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며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가르칩니다. 기장의 토대가 되는 호헌총회 선언서에서도 기독교 장로회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삼으며 세계 장로회의 공통신조를 준수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전 씨의 밑도 끝도 없는 망언에 기장교단 소속 목사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거는 일부러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꼬아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기독교가 처음 생겨날 때 로마나 이런 데서 기독교를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기장이 유구한 정통 교단을 갖다 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거는 진짜 저기 무슨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기총이 우리를 자신의 성명서 안에 이름을 도용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내용 증명도 보내고 그렇게 대처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적으로 이제 오시면 이제 상의를 해봐야죠. 전 씨는 기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시 예장 합동 총회장이었던 소광석 목사를 향해 영적 소경이 됐다, 본인 속에 빨갱이 사상이 있어 그러냐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가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장로들이 사과하는 총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내가 소광석 목사하고 한 말도 있고 해서
오늘 처음으로 내가 소강석에 대해서 말하는데 당신 앞으로 이따위 짓 계속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당신 건지 알아?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오정인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어디다가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하는데 문재인이 영상 축사 연설을 틀고 그따위 짓을 해요? 전 씨가 지금처럼 막 나가는 데는 정치적 신념이 같다는 이유로 그에게 면죄부를 준 보수교단들과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로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소재 오륜교회가 효율을 내세운 일방적인 방송실 외주화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회 측은 외주화에 불복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지방 발령을 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권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소재 오륜교회입니다. 최근 이 교회에서 최소 5년에서 15년간 일한 방송실 직원 17명 중 8명이 해고되거나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이유는 방송실 외주화에 불복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일 교회 측의 일방적 통보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직 복직 판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선 8명 중 4명이 복직하긴 했지만 사실상 원직 복직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 원래 자리도 아니고 제 월 PC도 아니고 기존의 이메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 완전한 그 원직 복직이 아니고 방송실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못 들어간다. 거기는 외주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별도의 사무 밑장 직속으로 방송팀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다 딱 때려놓은 거예요. 팀장은 보직이 없고 그냥 간사로 그냥 들어가고 게다가 직원들은 교회 측이 주장한 것처럼 외주화를 통해 어떤 효율이 발생할지도 납득하지 못했고 업체 선정 기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주 업체라고 이제 7월 13일에 보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업체가 우리를 컨설팅 했던 업체나 6월 달에 컨설팅 업체가 하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 우리는 그럼 잘 됐다 오히려 부서별로 어떤 일이 힘들고 어디가 인력이 좀 많고 자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컨설팅 받았죠. 컨설팅을 하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면접까지 MBTI가 뭐냐 당신 면접 보는 기분이야. 그걸 보니까 제 이력서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컨설팅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7월 13일날 다 모이라는 거죠 지금. 컨설팅을 했던 업체가 외주 용역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온 거예요. 컨설팅 업체는 아니신 거죠? 네, 컨설팅 업체는 아닌 거죠. 아, 근데 어떻게 처음에 컨설팅까지 하게 되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지금 뭔가 소가 제게 죽인 상태 아닌가요? 저는 이제 컨설팅 업체가 어쨌든 향후에 들어올 외주 업체셨던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교회랑 어떻게 얘기가 되셨던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계약에 의해서 컨설팅을 했고 네. 교회 요청에 의해서 외주 운영을 수렴한 것밖에 없어요. 아, 외주로 선정됐을 때 뭐 다른 업체들이랑 좀 경쟁 PT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그냥 이렇게 좀 의뢰를 받으신 건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일반 경쟁을 한 건 아니고 뭐 그건 예. 기업의 자유니까 저는 의뢰를 받고 고민하고 검토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교회 인사 또는 방송 자문을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들은 모두 모르쇠였고 오륜교회 당회장인 김은호 목사는 일방적 외주화가 당회에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나는 거의 관여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특히 이 직원들은 제가 관여를 안 해요. 교회의 인사위원회하고 방송위원회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정말 관여 안 해요. 당회에서 결정된다? 네, 당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원내 지인들이 다 모르시는 거예요? 아, 교인들은요? 우리는 뭐 다 웬만한 사람 다 알겠죠. 네. 당의 결정 사항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우리 당에는 아마 당회가 결정된 것들은 뭔가 후보에 올라가는지 모르겠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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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생각도 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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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혹시 연락처 주시면 안 돼요? 김은호 목사는 교인들도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방송실 외주화하면서 좀 이렇게 해고당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교인들이 아시나 해서요? 잘 모르세요? 어, 주보에 공지가 났다고도 말씀하시던데 그런 건 못 보셨죠? 아, 저는 그런 거는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네. 아. 말씀하신 분들은 말았다고 제가 모르겠어요. 채널 꼭? 일단은 좀 심지어 있는 거 같아서
그 당에서 결정된 거라는데 정부에 공지를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개인적인 공지 적은 없는데 너무 억울하냐 너무 상처해 너무 사람이 없는 거네 우리 어른들하고 전화가 뭐라 하는데 절대로 안 하고 가요. 그 양반 눈에 버들고만 안 된다면 알고 있어. 근데 말만 안 할 거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오른교회의 표어는 주여 다시 회복시키 조서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